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일하는 노년층이 가장 많은 나라 1위는? 어떤 나라가 1위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코스타리카 13.8%. 9위 칠레 17.7%. 8위 미국 18.0%. 7위 이스라엘 21.0%. 6위 콜롬비아 22.1%. 5위 멕시코 23.8%. 4위 뉴질랜드 24.3%. 3위 일본 25.1%. 2위 아이슬란드 31.0%. 1위 한국 34.1%. 한국은 1년 전보다 1.2%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 정년을 한참 넘긴 나이에도 3명 중 1명꼴로 일하고 있다는 통계. OECD 회원국 평균 14.7%의 2배를 훌쩍 넘었을 뿐만 아니라 38개국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만년 1위였던 아이슬란드를 제치고 처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하는 노년층이 가장 많은 나라 1위가 우리 한국이라니. 네, 너무 약간 놀랐어요, 저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약간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하는 노년층이 가장 많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